대낙으로 장어 잡는 방법. 대낙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에서 15cm 정도 바늘 목줄을 쓰는데. 목줄을? 네. 장어 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외바늘 채비로 해가지고 기본 30cm 정도 써요. 플로팅 모노줄 한 5호줄로 해가지고 감성동 5호바늘. 미끼 같은 경우는 뭐 청지렁이, 산지렁이, 까막지렁이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보통 이제 작은 낚시 들어가는 대낙 입질 같은 경우 거의 뭐 메기 입질. 아 잠겨가지고 옆으로 끌고 나가는 입질. 아 그래요? 네, 아, 끌고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고. 끌고 들어가진 않아요. 왜냐하면 장어가 뒤로 빠지는 쪽이다 보니까 네. 미끼를 물고 뒤로 백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쉽게 이렇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찌가 뭐 잠수한다 이러는데 그렇진 않아요. 한 두 마디 세 마디 정도 들어가가지고 미끼를 물고 얘네들이 뒤로 빠지면 찌가 따라가는 거예요. 옆에. 아 그러면 100% 이제 후킹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대낙으로 장어 찾기 힘들다고 그러힘 저도 힘들던데.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낙이 더 편하더라고요. 아니 뭐 대낙으로 포인트 특별하게 뭐 잡을 거 있나요? 대낙은 포인트 잡아드린다 그러면 임진강 쪽. 임진강 쪽에도 그 밤나무골. 밤나무골? 밤나무골, 그 다음에 적성대교리 쪽, 일용대교리 쪽. 그쪽에서 이제 대낙으로 많이 잡아낼 수 있어요. 보통 붕어나 잉어 낚시는 수초에 붙이잖아요. 네. 장어는 그렇지 않아요. 거의 이제 앞쪽에서 가까운 쪽이다 보니까 네. 거리는 뭐 한 3m권 안쪽 내에 수심은 한 1.2m, 1.5m 사이 가까이에서 많이 붙이는 거죠. 대낙은 몇 년이나 하셨어요? 저 같은 경우는 한 30년 했죠. 30년이요? 인생 절반이 낚시니까. 아,